알고 있나요? 세상을 키운 사람들 나무를 닮아 햇살을 닮아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 푸르른 하늘 아래 숨쉬는 모든 생명의 꽃을 피우는 우리 안녕하세요, 루시드폴입니다. 저는 유기농이 자연에게 인간이 가장 겸손하고 겸허하게 다가가는 농업법, 농업이 아닐까. 그래도 사람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 보통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에 일할 때는 뭐 새벽 3시, 4시쯤부터 일어나서 농부들은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농장에 오면 가끔 이렇게 별똥별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이 환하게 떠있을 때도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닐 때도 있고, 벌레들 소리도 들리고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아, 내가 사람들과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별, 달, 태양 아래서 또 내 발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우리는 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고, 농부로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또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농부들의 마음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